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도 후보자 TV 토론회가 열렸는데 공약과 자질, 지역 현안을 두고 후보자들 간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 후보자들은 혁신과 정권 심판, 지역 발전 등을 각기 외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바꾸지 않는데 무엇이 새로울 수 있겠습니까? 새롭지 않으면은 혁신할 수 없습니다. 바로 제가 새롭습니다. 지난해 조국 사태로 드러난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 무조건적인 진영 논리에 우리 국민들은 엄청나게 분노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3.3 정책이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초선 의원으로는 다선 의원들이 질비한 국회 예산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역 경제를 살릴 힘 있는 다선 국회의원이, 지역의 환경 현안으로 옮겨가면서 토론의 열기는 달아올랐습니다. 봉화 석포 재련소 사태는 기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는 선에서 영주 댐은 녹조 해소 방안을 마련한 뒤 활용하자며 네 후보가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울진의 신한울 원전 공사 중단을 두고는 황재선 후보는 핵 폐기물 처리 방안의 우선 마련을, 새 후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즉각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가운데 장윤석 후보는 박형수 후보의 로펌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울진 군민의 행정소송에서 상대 측, 즉 정부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는 주장을 집요하게 이어갔습니다. 후보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영진에서 정부를 대리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국민들이 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 후보로서도 책임이 있다는. 그 소송 문제는 사실 오늘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영진이라는 로펌에 대표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대구에 머물면서 대구 사건을 주로 하고. 장윤석 후보는 과거 국회의원 재임 시절 추진된 영주 판타시온 리조트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장윤석 후보님께서는 과거의 판타시온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업비에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잘만 하면 경제적으로 좋은 기회를 맞을 수. 여당 후보인 황재선 후보에게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대다수의 울진 주민들은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재선 후보님은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시는 것인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경제가 붕괴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지나치게 억측. 국가혁명 배당금당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들의 지역발전 공약은 두드러진 차이가 없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